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오늘 뭐 온도가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 했는데 하늘은 맑고 화창하네요. 또 소설이라네요. 소설에는 눈이 오는 날 그런가 봐요. 근데 이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제가 바빠가지고 동생네 와 있는 다육이도 볼 겸 해서 왔는데 꽃들이 너무 예뻐요. 정원이 아직도 너무 싱싱하고 예쁘죠. 저만 이쁜 거 아니죠? 좀 햇살이 또 화창해지고 하니까 얘들이 또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기분이 좋네요. 너무 예쁜 꽃들이 이렇게 기다려져서. 얘들 좀 보세요. 아직도 얼마나 예쁘게 씨앗도 많이 맺혔네요.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네요. 어머나. 담장에 송녀국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아직도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. 조그만 하나 딱 끊고다가 꽂아둔 선인장인데 이렇게 튼튼하게. 얘는 여기서 월동하고 여기서 수분을 쫙 빼면서 겨울을 견디죠. 그러면서 봄 되고 다시 수분을 올리고 이렇게 엄청 통통하답니다. 지금도 그러면서 꽃도 피워주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요 하나만 원래 몸통이었거든요. 신통해요. 신통해. 여기 이 아이도 보세요. 얼마나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지. 또 살랑살랑 코스모스도 또 찍어줘야죠. 봄 느낌이죠. 봄 느낌. 아직도 다흘리아도 이렇게 싱싱하네요. 정말 예쁘죠.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삽니다. 세이지. 세이지가 굉장히 추위에도 강하고 이쁜 것 같아요. 꽃도 엄청 많이 폈죠. 노란 장미가 지금 바람에 휘날리면서도 너무너무 예쁘게 아직도 미모 유지 중입니다. 이 바늘꽃은 진짜 생명력 하나는 갑입니다. 갑. 피고지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요 줄장미 좀 보세요. 젤리장미. 너무 예쁘죠? 색감도 아직도 너무너무 그대로 예뻐요.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못 왔더니 동생이 이렇게 간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우스 내에 온도가 굉장히 높네요. 제가 이만큼 못 왔습니다.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일도 많고. 아유. 자, 이렇게 삽니다, 제가. 이렇게 다 들여가지고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해놨습니다. 지금 겨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란타나도 여전히 잘 지내고요. 좀 손질을 지금 제가 좀 와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동생도 나 못지않게 엄청 바빠가지고. 사랑처들도 너무너무 예쁘게. 이 하우스 안이 너무 따뜻해요 지금. 이 벌들도 지세상이네요. 란타나 꽃 빨아먹는다고. 꽃꿀 빨아먹는다고. 이거 장미허브 외목대들도, 장미허브들도 원래 무사히 잘 날 것 같습니다. 이 천이롱 좀 보세요. 진짜. 천이롱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. 바람에 지금 하우스 비닐 쳐놓은 비닐이 지금 날 바깥에 있는 바늘꽃 좀 보세요. 너무 싱싱해요. 지금도
이렇게 바람 부는 날이지만 이제 햇살이 비치니까 따뜻해요. 이제 점점 추워질 거지만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따뜻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풍선초가 이렇게 씨앗 매달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걱정이 돼서 그냥 이렇게 방 안으로 미리 다 넣어놨어요. 집이 아 염자도 진짜 색감이 아 한쪽 방이 완전히 식물원이 됐습니다. 아, 저 대신 올등 준비 다 이렇게 해줘서 저는 집에 베란다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. 한이 키웠는데 정말 장미하고 예쁘게 외목대들 잘 컸죠. 이렇게 다들 이렇게 튼실하게 잘 커졌어요. 한 해 동안에 이 베고니아도 엄청 튼실하게 잘 크고 있어요. 햇빛 올해는 많이 봐서 개발순이장 올해는 꽃 예쁘게 봐줄 걸로 또 기대합니다. 아유 바람이 너무 불어요. 얼른 들어가. 너 이제 추워. 바닥에 코스모스 보세요. 지금도 너무 싱싱하고 이쁘죠. 아 너 분홍 낯달맞이가 이렇게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. 단풍이 조금씩 들면서 이 설악초도 아직 이쁘게 씨앗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예쁘죠? 조금도 맑고 풍선초 덩쿨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남부지방에 유난히 많이 심는 비파나무예요. 비파나무가 약재로도 쓰이고 여러가지로 남부지방에는 집집마다 한 나무씩 있는 비파나무랍니다. 밖에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